찌개 갈까? 네, 좋아요. 네, 사장님, 저희 찌개 주세요. 찌개 방아니 주세요. 찌개 방아니 많이 넣어주세요. 방아니 듬뿍 넣어주세요. 너 방아 먹지? 아, 너무 좋아하죠.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또 방아를 안 먹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약간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위로 올라가면 방아가 뭔지도 몰라, 사람들이. 아, 방아 못 먹는 사람들이 꽤 많나 보네. 근데 여기 방아를 빼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아를 빼서 해주죠. 근데 방아 뺀 것도 내가 먹어봤는데 아, 얼큰하고 멸치찌개만의 맛이 확실히 있고 좋은데 그래도 나는 방아는 게 좋더라고. 방아가 들어가야 완성이야. 그러니까 쌀육수인데 고수 안 넣는 것도 똑같아. 아, 궁금하다. 아, 근데 너무 신선한데요? 되게 익숙한... 방아야 알지, 이거야. 이 향 자체가 너무 좋아. 아, 이것도 맛있겠다. 냄새 맡아봐. 아, 온다. 아, 이거 나 이거 왜 이렇게 좋지? 그 냄새? 아, 좋아. 약간 민트 같기도 하고 방아는 향이잖아. 이거 맛이라고 그래. 이게 뭐 씹을 때 코어에서 맴돌아. 막. 숨 내뱉을 때 이렇게. 1, 2, 3 좋지 딱. 컴비네이션. 와, 너무 좋았다. 아. 서울에서 먹는 칼칼한 그 시원한 맛이랑은 좀 다르지. 또 걸쭉하고 단맛도 좀 나고. 어떻게 보면 그 맛 자체는 단조로울 수 있는데 그 방아하기 딱 들어가니까 이게 커버가 된다. 이쪽은 이렇게 많이 하지. 생선찌개 끓이대요. 그러니까 저는 이 향만 알고 있었어요. 아, 이게 왜? 그러니까 이게 방아인지는 모르고 아... 나중에 이제 좀 크고 나서 방아라고 먹어봤는데 이 향이었고. 근데 경상도 출신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먹으면 다 먹어. 네. 어릴 때 먹어봤다고 네. 생각하고. 부모님이랑 막 자갈치 시장 가서 매운탕 먹어도 이 맛이고. 근데 방아향이 워낙 강해가지고 멸치 특유의 향 자체는 이 찌개에서는 싹 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. 방향이 워낙 세니까 보면 해에서는 느껴지잖아, 멸치 향이. 그래도 비린내가 아니라 멸치 갖고 냄새 보려는데 찌개는 멸치 향은 안 나는 것 같아요. 거의 고기같이 느껴지고 방향 냄새가 확. 우리 매니저에는 밥도 잘 먹고 그러는데 한 번도 안 먹더라고요. 이거 왜 먹냐 그랬더니 자기 냄새가 너무 힘들대. 누구나 이제 좀 취향이 있고 당연히 못 먹는 향 진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향을 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그걸 최대한 많이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고 느껴지긴 해. 왜냐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잖아. 전 세계를 가서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볼 수 있고 모든 향은 그 사실 학습이기 때문에 자꾸 먹다 보면 그거의 매력이 오거든. 너무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없어. 계속 맥도날드만 먹어야 돼. 방아는 사랑에 빠진다. 좋아요. 나는 먹는 거 얘기하면서 먹는 거 털 때가 제일 좋아. 아침 먹으면서 점심 얘기하고 밤에 잘 때야지. 내일 뭐 먹을까 고민하면서 잠들고. 아, 모험은 내가 할게. 넌 맛있는 거 먹기만 해. 구독!